자, 반갑습니다. Hello. 여러분, 오늘은 귀여운 샤코를 해볼 거예요. 시작하자마자 상대 블루로 뛰어서 서리해줍니다. 그리고 여유롭게 우리 정글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미친놈이 나타났어요. 정체는 정글티모였습니다. 큐로 살짝 빠졌다가 미드가 오는 걸 보고 막타를 쳤어요. 상대가 정글티모여서 살짝 당황했지만 차분히 바위개를 먹어주도록 합니다. 치킨! 당하고만 살 순 없죠. 티모도 바위개를 먹고 있네요. 가서 똑같은 방법으로 강타를 뺏어먹고 도망갔습니다. 정신 차리고 갱을 가보도록 하죠. 황자 설계로 판테온을 잡아주고 발광하며 제자리 점프하는 테타도 죽여버렸어요. 블루를 먹으려는데 티모가 여기 있었네요. 정말 미친놈인 것 같습니다. 티모가 카정을 들어오는 건 정말 태어나서 처음 봐요. 티모를 잡고 그대로 바텀으로 가서 바텀도 터뜨려줬습니다. 근데 이 친구 여유롭게 바위개를 음미하고 있네요. 너무 귀여워서 깨물어 죽여버렸습니다. 우리 탑은 고속도로가 나고 있네요. 아무리 트린다가 날고 기어도 자코한테 도망가는 건 불가능하죠. 자코를 먹고 있는데 티모가 또 카정을 왔습니다. 이쯤 되면 조금 무서운데요. 타워를 밀고 있는 티모를 돌풍이로 막타 쳐주고 요네까지 정리해줬습니다. 블루에서 기다렸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미친놈이 정말 또 왔네요. 근데 알아서 또 공포에 걸려줍니다. 탑에서 싸움이 나서 합류해줬습니다. 근데 트타가 생각보다 너무 세네요. 여기서 기다렸다가 트타가 점프할 때 앞으로 큐를 써서 깔끔하게 마무리해줬어요. 꼬록 아니고 설계예요 진짜로. 판테온이 궁 타고 오는 곳에 상자를 깔아서 공포를 걸어준 다음 딸피 어그로를 걸며 판테온도 잡아줬습니다. 결국 상대는 야무지게 성장한 샤코를 막지 못하고 넥서스가 박살났네요. 제재!